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은 풀업 울트라를 죽이려면은 마린이 몇 마리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로 몇 마리의 마린을 줄일 수 있나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노업이고 마린 사업만 되어 있습니다. 데미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마린이 데미지가 6이고요 방어력이 6입니다 두 방 때려야 1이 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총 몇 마리를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싸워보겠습니다. 한 부대랑 풀업 울트라 한 마리 한번 볼게요. 울트라 체력 한번 보겠습니다. 데미지가 잘 안 달거든요. 일단 마린 한 부대 가볍게 이깁니다. 마린은 업그레이드 안 한 상태예요. 영영업 체력이 100도 안 달았죠. 일단은 한 부대는 좀 가볍게 이기네요. 두 부대 한번 가볼게요. 두 부대 전투 한번 시작해보자. 24마리 스팀팩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보다는 체력이 좀 빨리 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단단해요. 많이 단단해요. 그래도 일단은 체력이 반 이상은 까입니다. 야, 근데 울트라가 아직 체력이 그래도 좀 남아있어요. 지금 이제 100까지 거의 떨어지려고 하는데 마린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자, 마린이 이제 줄어나감으로써 데미지 속도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요. 이제 마무리 체력이 75 남습니다. 풀업 울트라가 마린이 노업이면은 24마리도 거뜬하게 혼자 상대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이거 세 부대는 안 될 것 같고 한 네 마리만 추가해볼까요? 28마리면은 마린이 이기지 않을까? 한번 해볼게요. 그 네 마리 차이가 좀 크거든요. 일단은 시작합니다. 마린 28마리고요 아까보다 네 마리 많습니다. 야, 체력 단위 속도가 좀 빨라요. 아까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마리면은 그래도 마린이 오 체력 잘 깎고 있거든요. 일단 오 일단 100 이하로 떨어집니다. 잡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뒤에 한 마리 안 때리긴 한다. 사실상 그러면은 세 마리만 추가해도 이제 울트라를 잡을 수 있다는 거네요. 뒤에 한 친구가 놀고 있었네. 근데 그럼 마지막으로 26마리 두 마리만 추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일단은 싸우고 있습니다. 안 쏘는 친구들은 없어요. 두 마리 추가된 상태. 마린이 이번에 좀 잘 펼쳐져 있긴 하거든요. 자, 두 마리가 추가됐을 뿐인데 결과가 달라질까? 일단 체력이 좀 많이 깎였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좀 어? 아슬아슬한데 이거? 아슬아슬해요. 이거 울트라가 이길 수도 있어. 야, 일단은 울트라가 이걸 이기네. 어? 이게 사네. 이걸 사네. 어? 야, 울트라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울트라 한 마리가 한 적어도 이제 두 부대 정도는 이제 상대 가능하다. 대충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야, 울트라가 괜히 맷집이 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파이어벳 한번 해볼까요? 파이어벳. 근데 아마 마린보다 파이어벳이 좀 더 못 싸울 거예요. 제가 이제 엽기 전략으로 이제 해봤는데 파이어벳이 울트라를 진짜 못 죽이더라고. 일단은 가볍게 한 부대부터 갑니다. 바로 갈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승부가 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력이 얼마 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체력을 은근히 잘 깎는데요. 근데 마린보다 잘 깎는 것 같은데 일단. 자, 일단은 체력이 250 정도 남습니다. 마린보다 더 깎았어. 이러면은 두부대 때 울트라가 질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야, 파이어벳 생각보다 잘 싸운다. 그냥 파이어벳 데미지 공식이 뭐냐면은 8 곱하기 2에요. 8 곱하기 2에다가 방어력이 6이죠. 그러면은 이제 2에서 이제 25% 들어갑니다. 진동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데미지가 몇이야? 2에서 25%면은 0.5인가? 0.5 곱하기 2. 그러면은 데미지가 1씩 들어가요. 자, 일단 두 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부대일 때는 마린보다 체력을 좀 더 잘 깎았습니다. 자, 빠베 승리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가볼게요. 붙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갑니다. 자, 갑니다. 슬슬 붙고 있어요. 자, 일단 체력을 좀 잘 깎고 있긴 합니다. 근데 자, 과연 오! 야, 파이어벳이 그래도 마린보다 잘 싸우긴 하네요. 넘어가 볼게요. 고스트. 고스트는 얼마만큼 잘 싸울 것인가? 고스트가 이제 그 대형 유닛 못 잡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고스트 한 부대 대 이제 프로 울트라 한 마리. 과연 마린보다 나을까요? 때리는 게. 일단 데미지 공식은 10, 6. 그러면 이제 4가 남죠? 4에서 이제 0.25 곱하면은 1이죠? 자, 울트라 예상이 일단은 많아요. 일단 이거는 가볍게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력이 얼마나 남는지 한번 볼게요. 마리는 한 100도 못 깎았거든요. 자, 파이어벳은 150 정도 깎았고. 자, 야, 그래도 마린보다는 잘 깎는데 은근히. 파이어벳만큼은 아니어도 마린보다는 잘 깎습니다. 고스트가 그래도 생각보다 세요. 한 130 정도. 두 부대면은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요. 사거리가 이게 길기 때문에 이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고스트 이제 두 부대 vs 프로 울트라 한 마리 누가 이길까요? 가볼게요. 자, 두 부대. 자, 멀리서 때립니다. 고스트가. 자, 일단은 체력을 순식간에 잘 깎는데요. 고스트가 그래도 사거리의 힘인가요? 연사도 은근히 나쁘지 않고. 야, 울트라를 죽였습니다. 몇 마리가 남았나요? 그러면은 6마리에 이제 5마리, 11마리 남았습니다. 고스트가 야, 은근히 세네요. 마린이 제일 못 싸우긴 했습니다. 11마리 남고 고스트 승리. 빠벳이랑 똑같지 않았나요? 똑같은 진동형인데 일단은 이렇게 이겼습니다. 야, 아무리 그 쎄도 다굴방에는 장사가 없네요.